이건 제가 일산 화분에서 이제 토어 화분이에요. 토어 화분이 되게 이제 바다의 그 초록색 그 색감을 잘 나타내는 화분으로 좀 유명한데, 거기에서 이제 콩분으로 나온 이제 약간 메추리알 느낌의 콩분을 이렇게 하나 심어줬는데, 이게 흙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. 물을 줄수록. 그래서 이 아이도 내 솔로 위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게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쁘게, 이쁘게. 아이고. 콩분이라서 너무 많이 필요하지가 않네요. 아이고, 어렵다. 작은 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흙이 자꾸 물줄때 저면간수를 줘도 이렇게 바람 불고 하니까 흙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더라고요. 이동하면서. 귀여워서 이런 콩분의 매력이 정말 한번 이렇게 콩분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. 그리고 되게 잘 자라고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사랑스러움이 두 배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그 식물을 화, 그 꽃들을 많이 샀잖아요. 꽃들을 많이 사도 이런 그 다육이의 매력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밖에 날씨가 좋아져서 다육이들이 밖으로 쫙 나갔어요. 다육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, 이제 화초들도 너무 잘 자라고. 진짜 완연한 봄이 온것 같아요. 아직 벚꽃은 안 폈지만요. 밖에 지금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, 다육이도 많이 사고 싶고요. 요즘엔 또 바이소리 그렇게 예쁘더라고요. 바이소를 좀더 사가지고 이쁘게 또 심어볼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. 아이, 귀여워.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여워서 제가 메추리알 분이라고. 이렇게 하니까 밖으로 이제 흙이 도망을 안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얘는 석연화예요, 석연화. 얘는 조이스트 루크금인데요. 좀 이쁘네요. 이뻐요, 이뻐요. 잘 들어가서요. 잘 꼽아지고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조이스트 루크금이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조이스툴 루크금 이렇게 좀 심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홍옥, 홍옥도 이제 고정이 잘 돼가지고요. 심어주는데 꼼꼼하게 남는 부분이 흙이 이 내솔에 흙이 잘안 보이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재밌고 귀엽고 약간 꽃다발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이고, 엄청 작은 여기 뿌리가 나는 자국이 있는데 살지 모르겠는데. 또 내솔에 이렇게 심어주면 잘 살더라고요. 한번 이렇게 또 심어줘 봤어요. 이렇게 작은, 이렇게 귀여운 이 뿌리도 다 있어요. 이렇게 한번 심어줘 볼게요. 포도송이 같아요. 이렇게 잘 자랐니? 귀엽게. 이렇게 이쁘게 귀엽게 완성을 시켜봤어요. 귀여워. 이렇게 하니까 흙도 제일 잘안 떨어지고, 요 내솔이 다육이를 꽉 잡아줘가지고요.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딱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어머, 이쁘다, 이쁘다. 아이, 또 이렇게 오늘 하루가 또 행복합니다. 이제 토어 화분, 예쁜 토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. 요게 이제, 석연화. 그 엄마의 엄마 얘는 얘가 석연화 얘가 큰 토어분 기본적인 토어분 요런 색깔이 참 바다의 그런 푸른 색깔이 이렇게 딱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제 다육이랑 잘 맞고 이쁜 것 같아요. 토어화분 토어공방분 요거는 이제 거기서 나온 쪼꼬미 화분인데요. 귀엽죠? 이제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. 일상화분에서 샀어요. 귀엽죠? 이쁘죠? 이쁘네요. 아, 이제 웃음이 나와요. 웃어도 이제 목이 안 아파요.
목소리 내기는 아직까지 힘이 드는데요. 그래도 이제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여러분, 많이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.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